안녕하세요. 투어파인더즈 면접 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오쿠스진이고요. 면접 시험을 앞둔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저희가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바로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 이것만은 알고 가자 채점 항목 공략편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은 면접관들이 그냥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정해진 채점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점 항목이 어떤 게 있으며 그 채점 항목을 토대로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을 준비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컨텐츠를 준비했으니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 채점 항목은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1에서 4호에 의거하여 평가를 합니다. 먼저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그리고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마지막으로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이렇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각 항목별로 배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면접관들이 평가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면접시험 총점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꼭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채점 항목 공략에 관한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관 분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변을 준비하기 막연할 때 참고용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간 사명감 등 정신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함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건 제가 실제로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을 볼 때 받았던 질문입니다. 뭐 의료관광은 치료, 검진, 요양, 미용시술 목적 등으로 의료시설에 방문을 한 후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그냥 집으로 가지 않고 주변 관광지를 여행하는 형태의 관광입니다 라고 운을 띄우고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주변 관광지를 여행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행 정책으로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투구를 시행해 외국인들이 의료 관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딱 한 문구를 더 넣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한국의 의료 분야는 세계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국가 간에 대한 채점 항목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요, 내가 관광통역안내사로서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고 싶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의료관광에 대해 설명하세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죠. 한 문장을 제가 더 추가를 할 거예요. 내가 관광통역안내사가 된다면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많은 외국인들에게 안내하고 싶다 라고 문장을 마무리해준다면 국가관과 그리고 사명감에 대해서도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관광통역안내사 되고 싶다라는 부분을 면접관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외국인들에게 안내하고 싶다라는 그 사명감을 면접관들에게 어필을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국가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때 만약에 면접관 입장에서 이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왜곡된 역사를 얘기하며 관광통역안내사로서 사명감 없는 응시자를 합격시킬 수 있을까? 라는 그 물음을 가져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두 번째 항목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질문은 어떤 것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2019년에는 PCO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PCO는 국제회의 전문 기획자 및 업체로 마이스 용어입니다.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캐시라는 용어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마케팅 용어인데 이것도 관광통역안내사 질문에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삼강오륜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상식과 그런 부수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하느냐? 관광 관련 지식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서 시사 상식 및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집 근처 관광지를 많이 다녀주시고요. 특히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오대공, 종묘,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왕릉은 무조건 다녀오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관광 관련 뉴스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면세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정책 관련이라든지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은 인터넷 기사에도 종종 나오고요. 이제 그럴 때 유심히 살펴보셔서 나중에 면접 때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꼭 기억나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관광 및 시사생활 상식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 전화번호 많이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330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관광통역관리사 면접시험에 나온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법을 통해 공부를 하셨는데도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 속에 답을 응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공정관광이란 관광객이 여행지 주민의 삶을 존중하고 사용경비가 현지 주민들에게 환원되며 여행지 자연의 환경을 보존케 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관광입니다. 오버투어리즘 대안방안 중에 하나이고요.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전 대덕구 지역 화폐를 이용한 골목상권축제인 데코 맥주 페스티벌과 대화동 공공미술투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놨으면 면접장에서 술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나는 배워본 적이 없어, 공부를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그냥 무조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관광은 관광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 공정관광이라고 했으니까 관광의 하나의 형태구나 라는 정도의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관광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술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요.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취업률도 향상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되게 공통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외의 내용은 제가 면접 끝나고 더 공부해서 관광객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관광통역안내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고 빨리 다음 문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마냥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마디라도 내뱉는 게 성실하게 나는 면접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면접관의 질문을 다시 말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조금이나마 벌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공정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관광이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이에 머릿속에서 공정관광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야 될지 하고 그 시간을 벌어 보자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생각이 난다면 조금이나마 더 얘기를 풀어 나가시면 되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뭐 하는 수 없지만 면접 이후에 더 공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빨리 다음 문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채점 항목입니다. 예의 품행 및 성실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복장과 외모는 단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정장 입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알맞은 머리 세팅과 화장도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로 회사 면접을 보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응시자 중에서 한복 입고 응시했다는 풍문도 있었고요. 그냥 흰 면티에 청바지 슬리퍼로 응시했다는 풍문도 있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면접자가 면접장에 왔을 때 단정하게 입고 온 것과 그렇지 않게 입고 온 것에 대해서 평가는 같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철저한 인사 예절입니다. 그래서 우선 면접장에 들어갈 때 노크를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면접관들이 해줄 겁니다. 그럼 그때 입장을 하시고 입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의자 한 대각선 뒤쪽에 서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가리키면 여기가 문이 있고 제가 여기 있고 면접관 여기서 한 분, 두 분, 세 분이 계실 텐데
여기가 이제 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뒤에 한 요쯤 제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키는 부분이 있죠. 요쯤 오셔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관 분들이 앉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할 때 절대로 자신의 이름, 뭐 자신의 뭐 소속, 개인 신상을 알릴 수 있을 만한 그 무언가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불합격 처리되니까요.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소를 가볍게 띄워주시면서 면접관 분들에게 호감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면접관 질문에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면접을 보면 지금 방역수칙에 따라서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면접관, 면접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중간에 아크릴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그런 분위기에서 면접을 봤다고 했는데, 그래서 듣기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질문 내용이 안 들린다, 그럼 최대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주시면 면접관 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다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면접이 끝나고 난 후에도 절대로 긴장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면접관이 이제, 아,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을 때도 목례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는데 목례를 해주셨을 때그 면접관 분들이 목례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까지도 면접관 분들은 저희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 놓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긴장은 언제 풀어야 되느냐? 건물 밖에 나갔을 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면접관과는 조용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무심코 내뱉은 혼잣말이 면접관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악의적인 의도는 없겠지만 면접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러면 나갈 때 망했다, 뭐 여기서 만약에 망했다도 괜찮죠. 차라리 망했다면 차라리 낫지. 됐다, 뭐 시옷 이런, 아무튼 이런 말 들어가면, 그런 말이 면접관계에 들어가면 과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긴장은 건물 밖에 나갔을 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채점 항목입니다.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인데요. 면접 질문에 대한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는 언어 공부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강 관련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 언어 공부도 계속 꾸준히 하셔야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장에 왔을 때 좋은 대답을 할수 있겠죠. 면접 교재, 회화 교재로 공부를 하시고 거기서 쓰고 싶은 표현이 있으면 메모하시고 계속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해서 실제 면접장에서 그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두시면 나중에 면접 끝나고 나왔을 때, 아, 내가 공부했구나라는 그런 뿌듯함도 같이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요, 면접에서 이제 저는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준비를 할때 이제 어떤 관광 통역 안내사가 되고 싶나요라는 질문을 모의 면접 때나 뭐 이런 식으로 연습할 때 받았다면, 저는 내공이 깊은 관광 통역 안내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 문장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중국어로 이제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 이제 내공션 허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워샹 땅내 공션 호우도 따오요, 이렇게 연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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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까먹지 않고 제가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됐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답변은 구조를 갖춰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배운 내용인데, 면접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전체 질문도 적게는 4개, 많게는 7개까지도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걸다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할때 지나치게 짧거나 너무 장황하게 답변하는 것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데요.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결론 순으로 문장을 구성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창덕궁에 대해서 소개하세요. 그러면 먼저 서론으로 창덕궁은 조선시대 5대 궁궐 중 하나입니다 하고 시작을 하면서, 특징으로는 전각 배치가 다른 궁궐들과 다르게 자연지형에 맞게 지어져 자연과의 조화를 뛰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킹덤과 어수선의 붉은 끝동 등 유명한 드라마의 촬영지라서 많은 국내 관광객들이 찾는 궁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하나씩 하고 싶은 얘기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접속사를 잘 사용해 주셔야 돼요.
무엇보다 창덕궁 후원은 사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풍경을 선사해 다시 방문해도 좋은 관광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론을 구성하고요. 마지막에 결론으로 따라서 창덕궁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사명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관광통역안내사가 된다면 외국인들에게 창덕궁을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명감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뭐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랑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가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되도록이면 답변은 두괄식 혹은 양괄식으로 구성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다 보면요 면접관 재량으로 끊고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을 먼저 확실하게 면접관에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관광통역안내사는 왜 민간 외교관이라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문제는 해년마다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최전선에서 외국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놓고 그 이유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안내를 받을 때 안내해 주는 사람이 바로 관광통역안내사입니다. 그리고 관광통역안내사가 어떻게 안내하는지에 따라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광통역안내사가 열정적이고 친절하게 외국인을 안내하고 원활한 한국여행을 돕는다면 외국인이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통역안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먼저 본인의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후 내용을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제 본론 1, 2, 3 결론까지 다 얘기하는 중간에 면접관이 아 괜찮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끊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예시와 구체적인 수치, 통계자료, 고도자료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답변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 및 사례를 언급해준다면 정확성과 논리성 면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표현들은 이제 예를 들어 아니면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니면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니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준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채점 항목을 통해 어떤 식으로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면접 질문 유형이 참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할 때 채점 항목에 알맞게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답변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관광통역안에서 면접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 이것만은 알고 가자 채점 항목 공략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오크스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